자, 오늘은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번 보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오케이? 그거 배운 거 이외의 대칭 이동을 좀 보려고 해요. 오케이? 될까? 그거 말고 다른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데, 봐봐. 점에 의한 대칭 이동이야. 오케이? 점을 기준으로 옮길 거야. 되니? 도형도 마찬가지일 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도형을 이동하는 건 특별한 점을 이동하라고 그랬죠. 원이면 중심. 그죠? 포물선이면 꼭지점. 그치? 맞아? 자, px, y, 그러니까 x,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 a, b라고 할게. 되니? 근데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었어. 되니? p를, a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 그러면 이 길이랑 같이 뻗어나가서 뭐 하도록, 요 길이 요 길이 같도록 요 새끼로 옮겨지지 않을까? 되니? 될까?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알고 싶어요. 요게 뭔지 몰라서 지금 x다시 콤마 y다시라고 일단 넣을게. 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쓸 수가 있냐면, P'의 중점이 몇이다? A다라는 걸쓸 거야. 맞지? 즉, X 더하기 X다시가 2A이고, Y 더하기 Y다시가 2B일 거야. 그치? X 값들의 합은 가운데 꼴 2배. Y 값들의 합도 가운데 꼴 2배. 중점, 알죠? 진영 돼? 그러면, X다시는 몇이 돼? 2a-x, y다시는 eb-y. 그래, 요 점의 이름이 뭐였다고? ea-x, eb-y였다고. 그래, p다시는 ea-x, eb-y래요. 될까? 마찬가지래. 도형을 이동시킬 때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x자리에 몇이 들어가? ea-x 들어가면 된다. eb-y 집어넣으시면 된대요. 될까? 될까? 자, 점에 의한 대칭 이동은 중점이 a임을 이용해서 푸시는 거야. 오케이? 근데 도형이 이동할 땐 아무래도 그냥 이걸 대입. x 자리에 ea-x, y 자리에 eb-y를 뭐 하자? 대입하자라고 그냥 바로 써먹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알겠죠? 되겠니? 점에 의한 대칭. 됐니? 자, 직선에 의한 대칭 이동은 꼭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또 좋아하는 게 서술형에서도 좋아해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직선이 있는데, X축 Y고, X축 아니고 Y축 아니고 Y는 X도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직선이었어. 될까? 여기 그냥 평범한 직선이 있었대. 이렇게 있었어. 됐니? 그리고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었대. 됐니? 자,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키고 싶다는 거야. 여기 P'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될까? 됐니? 그럼 여기선 두 가지를 볼 건데, 중점이 2위에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서로 수직이래. 됐니? 자, 중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다? L 위에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랑, 오케이? 자, PP'와 직선 L이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되니? 두 개를 그래서 연립시켜서
x-y-를 구할 거야. 됐니? 자, 중점이 몇이죠?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콤마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오케이? 얘를 어디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에 대입할 거고요. 될까? 두 번째, 요걸 조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얘가 기울기가 몇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 수직하면 무슨 성질이 있죠? 두 직선이 수직해. 그때 니네 뭘 써? 모르나? 두 직선이 수직해. 그럼 반드시 이식을 써야 돼. 뭐? 아, 모르는구나. 이거 얘기 안 했나?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했어. 됐니? 그럼 빨리 너는 뭘 쓰냐면 두 직선에 각각의 기울기들 있잖아. 두세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서로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쓸 거야. 오케이? 됐니? 자, 됐다. 그러니까 뭘쓸 거냐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쓸 텐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잖아. 그리고 얘 기울기는 x-x분의 y-y를 한게 기울기고 그걸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쓸 거야. 됐니? 그두 개를 연립해서 x-y-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중점 대입하고 수직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쓸 거라는 거지 일단. 될까? 될까? 근데 이게 결국 그래서 두 개를 식 세운 다음에 연립방 정식 해결하는데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헤매더라고. 오케이? 근데 항상 똑같아.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 오케이? 봐봐. 문제를 보면서 해보죠. 요것 좀 볼게. 마6,마이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겠다, 그죠? 맞죠? 천천히 가보자. 이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될까? 됐죠? 여기에 대충 마류 콤마 마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되니?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요 새끼를 찾겠다는 거라고. 맞니? 맞죠? 수직 이 길이 같다. 첫 번째 뭘쓸 거냐면 두점 사이에 중점이 2분의 a-6, 2분의 b-1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위에 있대.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빨리 대입하겠어. 2분의 b-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a-6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두 배씩 하면 b-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빼기 1이야. 그죠? 그래서 뭐가 떴어? EA 더하기 B는 6, 7이 되는 것 같아. 대충.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볼게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는 X가 A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A 플러스 6분의 B 빼기 마일이니까 B 플러스 1 곱하기 얘가 기울기가 마이거든.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요 새끼가 2분의 1이어야겠네?
A 플러스 6분의 B 플러스 1이 2분의 1이어야 된대. 그럼 2B 더하기 2가 A 플러스 6이어야 된대, 그치? 그럼 A 빼기 2B는 14대충. 돼요? 될까? 그럼 얘두 배에서 이제 연립할 거야. 2A 빼기 4B는 48. 두 개를 빼면 5B는 15, B는 3. 그죠? 얘가 3이니까 2A는 4, A는 2대충.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 이렇게 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건 없는데, 요 과정들이 조금 처음에 식이기니까 어려운 듯이 느껴질 거 같더라고, 애들이. 오케이? 요것 좀 한번 볼까요? 센좀 꺼내봐. 소연. 받은 거예요? 센, 아니 센. 센. 아, 센이요? 응. 너또 지금 또 하기 싫은 눈빛, 너 나한테는 진짜 늦어놓고. 봐봐. 이번에는 요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요거.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되니? 근데 원은 다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만? 중심만 이동시키자라고 얘기했지. 중심이 1,2잖아. 1,2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되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y는 x-1이 있어요. 그리고 1,2가 이렇게 있었어. 되니? 요 점을 찾아서 이걸 중심이라고, 새로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리고 반지름은 1이었으니까, 원래도 1이었으니까. 이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은 1이겠죠. 그러니까 요 점을 찾는 게 관건이고, 여기를 A,B라고 넣을게. 되니? 그러면 중점이 2위에 있고, 직교합니다. 라는 걸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y는 x-1이다. 오케이? 됐어요? 될까? 자, 그러면 집어넣죠. 2분의 B 플러스 2는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양변 두 배씩 하면 B 플러스 2는 A 플러스 1 빼기 2야. 그래서 A-B는 몇이 됐어? 마이닝크 넘어가면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진영 여기까지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일인 걸쓸 거예요, 그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X 변화량 A-1, 그리고 Y 변화량 B-2 맞죠? 그거랑 얘 기울기는 1이니까. 곱하면 마일. 여기까지 해.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A-1분의 B-2가 마이너스 1. B-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되는 것 같은지. 맞죠? 두 개를 더하면 2A는 0, A는 0. 그리고 B는 마3 되는 것 같아. 아니, A는 0이고. 잠깐만. A 더하기 B가 또 3이지. 두개 더하면 2A는, 아, 6이니까 A는 3이구나. B는 0이고. 그죠? 돼요? 그러면 중심이 이제 3,0이 됐잖아. 그러면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요게 답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니? 될까? 자,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자, 원을 점에 의한 대칭이야.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됐니? 맞아요? 천천히 가볼게. 이거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원의 방정식부터. 천천히.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났어. 반의 제곱 1, 맞니? 반의 제곱 9 맞아? 그총 10을 더한 거지. 맞니?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그지? 그러니까 중심이 몇이었어? 1, 마상이었어, 그지? 맞아? 그럼 중심을 이동시키자. 1, 마상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2,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될까? 요길이 요길이 같다, 그지? 그럼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둘 사이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 몇이고? 2고. 2분의 b 마이너스 3이 1입니다, 그죠? 4니까 a는 3, b는 몇? 5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될까요? 중심이 이제 몇이 되는 거야? 3,5지. 그리고 반지름이 여전히 3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난 거죠.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번 되겠네요. 이해가요? 아니면 우리 공식이 있었죠. 지금 여기가 a, b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x 자리에 2a-x, 4-x, y 자리에 2b-y, e-y를 대입하면 x 자리에 4-x를 대입하니까 4-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3의 제곱은 9잖아. 그럼 여기가 3-x의 제곱이지. 3-x의 제곱이나 x 빼기 3의 제곱이나 똑같죠. 제곱하면. 그치? 얘도 5-y 제곱이나 y-5의 제곱이나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공식을 쓰거나 잘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될까? 자, 얘도 만약에 공식을 빠르게 쓴다면 a, b가 있었으면, 오케이? x 자리에 몇을 대입해? 2a-x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y 자리에 2b-y니까 2 빼기 y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써놓으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y는 y 빼기 1은 0이니까, 그죠? 되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좀 예쁘게 쓸까요?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답 되겠다, 그치? 너 잠을 많이 잤다며. 아직 졸려? 얘도 볼게요. 얘는 그냥 대입하지 말고 먼저 정리 후에 대입합시다. x제곱 더하기 4x, y제곱 더하기 2y 넘기고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죠? 그럼 플러스 5를 시키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가야 되죠.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x 자리에 뭐 넣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y 자리에 2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바꿔 상관없잖아, 제곱은. 그치? 얘가 3-y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y 빼기 3의 제곱이라 바꿔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죠. 진행돼? 이게 뜨뜻 미지근해.
봐봐, 얘도 볼게. 이걸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게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이 대칭이라며. 점피에 대해서. 오케이. 그 말인즉슨 얘의 꼭지점이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얘의 꼭지점이. 그리고 얘의 꼭지점이 뭐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꼭지점과 꼭지점의 뭐가? 중점이 이게 P가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P는 꼭지점의 중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2로 바꿔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꾸면 1,2였다는 거죠. 꼭지점. 한번 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트 마이너스 5가 있고요. 반의 제곱 9. 마구를 했으니까 다시 플러스 9. 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는 3,4인 거죠. 중점이니까. 두개 더해서 반. 4의 반 2. 두개 더해서 6의 반이니까 2,3인 거죠. 될까? 얘도 볼게. 잘 봐. 잘 읽어내야 되는 게 E1과 E1이 있는데 그두 원은 얘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두 원을 그냥 두 그러니까 두 원을 모두 대칭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 중심만 대칭 이동시킬 거야. 알겠지? 되겠니?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2,4지. 맞니? 돼요? 여기 0,0이 있고요. 2,4가 있어요. 되니? 이두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의 대칭이라는 건이 직선은 이렇게 생겨요. 중점을 얘네 둘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그치. 기울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일단 이 중점 잡아볼까요? 0 더하기 2의 반, 1. 0 빼기 4의 반, 마이. 그죠? 그리고, 자, 빨간색의 기울기가 몇이야?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는 마사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럼 얘는 곱해서 마일이 되려면 얘는 2분의 1이어야 되지 않을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마일을 지날 때 y 빼기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는 2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직설방정식. 오케이? 직설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 알아? 진영아? 모르면 얘기해야 돼. y는 그럼 2분의 1x 빼기 2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요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씩 곱하자. 2y는 x 빼기 5지. 넘어가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이죠. 그래, a는 지금 마일이고 b가 지금 2인 거지. 그쵸? 두 개를 더하니까 1 되는 거죠. 되겠니? 돼요? 자,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네요. 그죠? 될까? 그림부터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어. 맞지? 그리고 얘는 y는 2x 플러스 4야.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얘를 이 까만색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거야. 됐니? 요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일로 왔을 거고 이 부분이 일로 왔을 거지. 자, 먼저 요점부터 좀 잡아볼까? 요점은 요직선과 요직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돼요? 그럼 3x는 마삼이니까 x는 마일이겠다, 그치?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콤마 2인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요 새끼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고민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 뭐냐면 이 위에 암호한 점 잡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걸 여기 잡을게. 0,4를 대칭 이동시킬게. 얘 기준으로. 되니? 될까? 그럼 여기가 모르겠으니까 A,B라고 놓을게. 되니? 둘 사이에 중점 2분의 뭐? A, 2분의 B 플러스 4. 맞죠? 그게 2위의 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4,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그죠? 두 배씩 하면 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야.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야. 그죠? 맞죠? 될까? 그리고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즉 a 빼기 0분의 b 빼기 4가 마일이랑 곱해서 몇이어야 되니까, 마일이어야 되니까 얘는 1이었겠다, 그치? b 빼기 4는 a 빼기 b는 마사, 그치? 요거랑 요거랑 연립할게요. 두개 더하면 2a는 마료, a는 마삼 대초, 그죠? 그러니까 b는 1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야? 마1 빼기 마3 분의 2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 뜬 거지. 파란색.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됐다? y 빼기 2는 기울기 2분의 1, x 빼기 1. 그렇죠? 두 배씩 할까요? 2y 빼기 4는 x 플러스 1, x 빼기 2y 플러스 5는 0, a가 1, b가 마이, 마일이 답이네요. 어려워요. 자, 이제 요것만 한 페이지만 남았거든. 어렵긴 한데 중요해서 안할순 없어. 시험. 근데 니네 상태가 지금 힘들어 오늘? 소연아? 왜 그래? 너 오늘? 잠깐 끊었다 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어.